처음은 누구나 재밌죠. 시작이 주는 설렘은 적당한 긴장과 기대감으로 자석의 N극과 S극이 끌리는 것처럼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 양면이 존재해서 늘 좋을 수가 없거든요. 처음만 좋았지 눈물 쏙 빠질 만큼 힘들다거나 속았다 싶을 만큼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거나. 그래서요, 처음에 그 떨림을 자꾸 되새겨야 하는 거랍니다. 시작을 했다는 건, 거기에 있다는 건 그만큼 좋았던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문을 활짝 연 곡은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을 EXID 걸그룹이죠. 솔지가 불렀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정말 조금만 힘들면 이게 내 길이 맞나 싶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시작을 한 거라면 그 사람 탓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묵묵히 버텨내는 게 능력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엔 다 양면이 있듯이 좋은 건 기억하고 단점이라는 건 극복을 해나가야겠죠. 게시판에 그로하다님께서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 미협은 언제 그때가 오려나요? 라고. 근데 저는요, 뭐 이런 것도 처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초창기에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끌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서로 도닥도닥 해주면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렇게 나가면서 TV 방송도 시작을 했고 또 라디오 방송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복잡한 일들, 머리 아픈 일들 많지만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한 게 맞지 싶어요. 뭐 그러하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끌어주고 당겨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지 않을까. 처음에 그 떨림, 설렘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듣고 계세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9분입니다. 오늘은 게시판 글 소개에 앞서서 잠깐 알려드릴 게 있어요. 보통 라디오는 1년에 많으면 4번, 뭐 적으면 2번 정도 개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2번 정도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봄 개편한다, 가을 개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개편까지는 아니지만 싸뮤도 보송보송한 봄을 맞아서 살짝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글을 전해주시는 뉴잉님의 연재 칼럼 마음에서 마음으로를 오늘부터는 뉴잉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저도 너무나 기쁘고요. 왜 시라는 게 시인이 직접 자신의 시를 낭독할 때 주는 그 울림이 더 크잖아요. 아마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잉님이야 워낙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낭송도 잘 하셔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싸뮤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요일별 코너는 뭐 그대로 진행을 해요. 네, 오늘 수요일은 시와 음악이 있는 시간, 대금 연주가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시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로하다님께서 뉴잉님 목소리 좋다고. 네, 뉴잉님 목소리가요. 아주, 명품입니다, 명품.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이따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날토님께서는 오늘 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처음보다는 돈은 없지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도 없었고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보이는 자산만 자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 보자고요. 라고 해주셨고, 록게이지스님께서는 어제 쌈유순이 두 계단밖에 상승 못한 99위, 록탄일 약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만족이 안 되는 순이라고.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운로드 수 보니까요,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근데 두 계단 오른 게 어딥니까? 그런 긍정의 생각으로, 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잉님 오셨네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며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날 쌈유 출첵한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뉴잉님. 뉴잉님의 탄신일을 또 축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밑에 사도요한님께서 첫 출첵하시면서 오늘 뉴잉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롱님의 생일 주간이기도 합니다만 뉴잉님의 생일 주간이네요. 뉴잉님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청하셨고요. 또한분 계세요. 뭐 요런 얘기하면 이제 쭉쭉 게시판에 올라오겠죠. 생일 축하 사연 말이죠. 중년 하이디님이세요. 언제나 좋은 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코너지기 신현필님의 연주곡까지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두 곡을 한번 붙여볼게요. 뉴잉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사도요한님의 신청곡부터 띄워드립니다. 심은경이에요. 나성에 가면. 이게 연주곡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알리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신현필, 색소포니스트 신현필 앨범 가운데서 Now's the Time. 네, 중년 아이디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심은경이 부른 나성의 가면이었습니다. 우리 뉴잉님 생신을 맞이해서 신청곡으로 온두곡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가을님께서 먼 곳에 계시지만 마음은 아주 가까이 계신 뉴잉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시와 글들 감사해요라고. 네, 정말 이 표현이 맞아요. 저 멀리 미국 실리콘밸리에 계시지만은 마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죠. 네. 그리고 뉴잉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댓글들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하다님, 또 날토님, 엘비스 333님 축하한다는 글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뉴잉님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저도 함께 여기에 살포시 보태기를 하겠습니다. 그림나무님께서,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감기 걸린 분들 많다고. 네, 많아요,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블루님께서 주신 쌍화탕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그림나무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생방송 연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들어볼게요. 저기 제키님께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청하셔서 요곡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그림나무님께서 청하신 유나가 부른 편한가 봐두곡 듣겠습니다. 아, 노래를 참 잘하네요. 뭐 이렇게 막 기계로 조작된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좋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는 유나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그림나무님 잘 들었습니다. 유나의 편한가봐 띄워드렸고 그 앞에는 머라이어 퀘리의 히어로였습니다. 이 곡은 제키님께서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제키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의 최고님께서 공지글을 올려주셨어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포항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공정언론, 자유언론을 향한 염원의 태양은 포항에서도 떠오른다는 말씀. 그리고 김용민 PD의 초청 강연과 함께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정은 이래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옹해야 전통주점에서 합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94번지에 있어요. 문의는 오늘이 최고님께 연락처가 010-8823-7581, 010-8823-758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가 있어요. 국민은행 계좌인데요. 송지영 조합원께 이 은행주가 돼 있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로 요 게시판을 보시면은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뒤풀이가 있고요. 회비는 N분의 1입니다. 네. 축하 공연도 있군요. 최동건, 이솔, 이가은. 초청 강연은 앞서 말씀드린 김용민 PD가 이제 강연을 합니다. 4월 30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옹해야 전통주점에서 미디어협동조합 포항지역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와이로님께서도 댓글로 적어주셨고 언제나 가을님께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응원한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자, 방송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하다님 오셨고 노동청님 오셨고 에마리오님께서도 제게 안녕하시냐고. 네, 잘 지내셨죠? 오늘도 반갑습니다. 뭐 어제 봐도 오늘 또 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런 닉네임들이에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이 9시 34분입니다.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시와 음악이 있는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대금을 연주하시는 차승민 씨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예고드린 대로 네, 녹음 방송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고요. 네. 그리고 4월 16일이고요. 그렇죠. 네, 오후 2시 17분입니다. 네, 밖에는 비가 내리고 부슬부슬.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내리고 있지만 어찌됐든 또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공연 때문에 네. 네, 녹음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네네.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아. 이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기금을 받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회관을 이제 다섯 곳을 돌면서 이제 저희 곡이랑 그리고 또 민요를 이제 어르신들께 들려드리려고. 그러면 첫 방문지는 어느? 예, 그 정릉. 정릉이요? 네, 다행히 서울이에요. 정릉에 아. 있는 실버복지센터인데요. 살짝 답사 겸 가봤는데 굉장히 아담하고. 그래요? 예, 어르신들이 막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이런 거는 또 처음 해봐가지고 나름 긴장도 많이 하고 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그쵸. 이렇게 일을 주는 거라서 한참 요즘에 서류 작업 때문에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바쁘시구나. 앞으로 또 더 많은 공연 있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차승민의 음악정거장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면 시부터 해볼까요?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곡인가요? 페이퍼컷 프로젝트의 시선 들어볼게요. 페이퍼
컷 프로젝트의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요거 네. 연주곡이었네요. 연주곡이었어요. 네, 네. 이 페이퍼 컷 프로젝트는요. 네. 그 지금 막 딱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온 타악기가 있잖아요. 이제 까온이라는 악기인데 까온이라는 타악기랑 기타 그리고 보컬의 3인조 어쿠스틱 밴드예요. 아. 그래서 페이퍼 컷 프로젝트 좀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러니까, 네, 손끝을 베인 것만 같은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본인 그 팀 소개를 했더라고요. 무언가 좀 이렇게 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 것만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시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시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은 도종환 시인님의 라일락꽃 준비해왔습니다. 네. 라일락꽃 도종환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잎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차승민의 음악정거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었던 곡은 손지연 씨의 꽃비예요. 네. 네. 뭔가 이렇게 꽃들이 비에 맞아서 이렇게 그렇죠. 꽃비 날리듯. 꽃비가 날리는데 이제 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거리를 걷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꽃비가 날리니까 얼마나 또 뭔가 비주얼이 환상적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꽃비가 내리다 멈춰진 거리를 너의 손잡고 태양을 따라가다. 어느새 멈춰진 너의 두 볼에 멈춰진 나의 입술. 뭐 가사가 거의 시네요. 시죠. 네네. 네. 정말 그 사랑의 감정을 네. 잘 표현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손지연 씨의 목소리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네. 손지연 씨는 이게 가수죠? 네. 네. 싱어송라이터시고 포크 가수인데요. 네. 한국의 조니 미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좀 편안한 음악을 선보이는 분이세요.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손지연 씨의 음악을 들었을 적에 굉장히 너무 단순해가지고 심심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코드 진행도 막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심심하지 왜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구식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계속 머리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들어보고 이제 가사도 음미하면서 보면은 네. 뭔가 향기가 계속 잔잔히 흘러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왠지 도종환 시인의 라일락 꽃이라는 시와도 잘 어울리는데 라일락 꽃이 이제 또 향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여러분 밤거리 걸으실 적에 네네. 은은하게 라일락 향기가 좀 나올 거예요. 네네. 이때 아니면은 진짜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라일락 꽃이 어떻게 생겼죠? 라일락 꽃이 연보라색으로 굉장히 작은 네. 꽃들이 무리를 지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살 지나가면은 네. 향기가 싹 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향기가 계속해서 진동을 한 게 아니고 싹 머무르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그거를 인식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건지. 예, 계속해서 라일락 향기다 해가지고 흡흡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천천히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네. 그리고 빨리 걸으면은 빨리 그 향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천천히 그 거리를 멈추지 말고 묘하네요. 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네. 아직 벚꽃이 좀 살아 있길래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 앞에 벚꽃이 살아 있어서 꽃잎을 하나 따서 향기를 맡아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벚꽃 향기 처음 맡아봤어요. 좋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벚꽃은 굉장히 그 향기도 향기롭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맡아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벚꽃이 무리로 벚꽃 나무 앞에 아래 확 있으면은 네. 잠시 향기가 있다 사라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정하나님께서 그걸 따다가 네. 직접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네. 맡으셨으니까 네. 그 향기를 정말 정확히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따서요. 어떻게 네.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발장 위에다 올려놨더니 와. 어머니가 꽃 구경을 못 하셨는지 와. 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맡아보시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소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벚꽃을 네. 주워다가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하셨어요? 맥주? 나름의 방법으로 네, 네, 맥주, 꽃을 네, 꽃을 살 말려가지고 네. 그 책갈피에 꽂아놔가지고 꽃 그 모양을 잘 잡아놓고 네네. 물론 깨끗이 닦고 네. 해가지고 벚꽃 맥주를 만들어 마셨어요. 맥주에서 싹 띄어가지고 향이 또 날 것만 같은 그런 맥주 향은 안 났어요. 안 나요? 네, 그건 좀 아쉽다. 아쉽다. 근데 그 라일락 꽃 도종환 시인의 시 네. 저는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와닿네요. 결국에는 시인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네. 이 마지막 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가 오면은 봄비가 오면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네. 젖꽃잎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분명 봄비라는 거는 또 다른 생명을 틔우기 위한 그런 비인데도 네네.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꽃들이 사라질까 봐. 그런데 이제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향기가 남아있어서 젖지 않고 빛깔이 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거죠. 사라지지 않고 그렇죠. 늘상 자연이 우리 곁에 있듯이 네.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느낌들을 전해주는 게 바로 맞아요. 자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차승민 씨는 도종환 시인을 알게 되시고 나서 네. 네, 어찌됐든 우리가 시로 또 잘 네. 접하잖아요. 이 도종환 시인은 어떤 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네. 섬세하게 쓰시는 시인 같아요. 사랑에 대해 섬세하게? 네. 그러니까 그 도종환 시인님이 그러니까 부인을 좀 상처를 하셨어요. 네네. 그때 아주 절절하게 쓰신 시가 접시꽃 당신인데요. 네네. 그 마음이 그 읽는 독자에게도 그대로 절절하게 닿았던 거죠. 누구나 그런 상처 그리고 슬픔 같은 거를 너무나 섬세하게 쓰셔가지고 네.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또 많은 시도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질 결국엔 사랑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결이 곱게 시를 쓰신다고 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네. 차승민 씨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본질을 꿰뚫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시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시인님이 보는 시선들은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페이퍼컷 프로젝트 시선도 네. 어떤 자연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그런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선곡도 해보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들어봤었죠. 네. 페이퍼컷 프로젝트 시선이었고요. 차승민의 음악정거장 듣고 계십니다. 1부 마지막 곡 들어봐야 되는데 네. 어떤 곡인가요? 네. 국악그룹 동화의 비겐뒤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곡을 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분들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모토로 만들어진 네네. 국악 그룹이에요. 이제 2집까지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2집까지? 예, 예. 예, 제 후배가 여기서 이제 대금을 불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반가우시겠다. 네, 되게 반가워요. 네. 굉장히 동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실 비겐디는 1집 꿈꾸는 동화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굉장히 들으시면은 꿈을 꾸고 있는 그리고 동화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읽는 그 동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동화가 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예쁜 동화 같은 음악을 하는 국악 그룹입니다. 네. 동화의 비겐디. 네. 요 곡을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